자, 1월 31일 수요일 앙골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축구 혹시 봤어요? 축구요? 오늘도 못 봤네요. 어떻게? 박 기자는 역시 축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선배님 축구 소식 좀 간단하게 좀 그럴까요? 정리해주세요. 저는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정말 분전을 했어요. 네. 경기도 너무너무 재밌어서 와 간만에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너무 극적으로 이긴 거라 아 진짜 재밌었겠다. 네. 후반전이 몇 대 몇이었어요? 뭐 완전히 그 다 끝나가던 네, 1대 0으로 지고 있고 그냥 뭐 이제 경기 끝나는 건가 하고 있던 상황에 경기 뭐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이제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조규성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는 별 그게 없다가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승부차기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선수가 골키퍼가 잘 막아놨어요. 골키퍼가 또 잘 막았습니다. 이게 두 골이나 막아내면서 또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뭐 그런 참 뭐 예 아주 값진 승리를 따내서 만약에 보신 분들 다 오늘 아침에 좀 출근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다. 많이 좀 피곤하기는 할 거예요.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게 출근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번에는... 또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도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듣고 8강 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 경기도 일본 언론이 관심을 가졌나요? 일본 언론 아침에 들어가서 그 야후 재팬에서 보니까 메인에 또 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오늘 또 일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8강을 가느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또 축구에 관심이 또 있을 때고 또 한국이 8강을 진출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뭐 멋진 경기를 펼쳤다. 정말 뭐 그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다. 기적에 이런 가까운. 제목들이 좀 보였고 그거하고 또 더불어서 또 사우디에 침대 축구를 이겨냈다. 혼쭈는 내줬다. 이런 제목들도 일본 언론에서 달아놓은 걸 보니까 뭔가 이 중동에 조금 이렇게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그 축구에 대한 그 불만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갖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선수죠?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 선수예요? 리아 미국 토마스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 선수인데 자 오늘 뭐 제목을 뭐 여자로 올림픽을 나가겠다 올림픽 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과연 이거 공정한 것인가 상당히 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는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 2022년 3월에 트랜스젠더로는 처음으로 출전을 금메달을 했네요. 따냈습니다. 미국에서 500야드 종목에 나갔대는데 이 500야드가 457m라고 하니까 좀 중거리 선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따냈고 자 이제 금메달 따낸 사진도 한번 보면 지금 이 NCAA라고 이게 이제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죠. NCAA. 굉장히 권위 있는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가 개최한 대회에서 22년 3월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트랜스젠더로는 처음이었다고 하고 이제 여자 부문에 나가서 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생식기를 제거하지도 않고 남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자로 출전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의 수치를 가지고 아, 합니다. 그래요? 테스토스테론의 그 기준값이 있고 그 수치를 넘기지 않으면은 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여자로. 본인의 성 정체성이 여자고 그렇다면은 여자 부문으로 출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떤 재미있는 부분을? 거는 근데 이분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도 숫자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2이냐 그럼 1이냐. 그거는 미국은 모르겠네요. 뭐 소셜 그 사회부장 넘버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신체적인 일단은 특징을 보더라도 테스토스테론 기준값을 충족을 해서 여자 선수로 출전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그리고 예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일단 목젖이 그대로 지금 보이죠? 예, 목젖이 있는 상태라서 이게 확실히 남자구나. 아까 이제 이 체형을 전사진만 보면 보더라도 사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고 이러면 이거 여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확실히 좀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여자로서 성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는 뭐 선수로도 계속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죠. 그 전에도 선수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선배 그 사이에 또 GIF로 또 사진이 계속 넘어가가지고 GIF로 따로 작업을 하셨나 싶은데요? 아니요? 아, 그 사진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때가 이제 남자 선수였을 때였는데 네 이때 뭐 물론 무슨 메달을 하나씩 걸고 있기는 오네네 하지만 네 남자 선수 때는 랭킹이 어 462위였다고 해요. 굉장히 그러다가 낮았네요. 네.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로 이제 출전을 하자마자 여성으로 여성 부문으로 나오니까 바로 금메달을 따버렸다. 이거 네.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여론을 좀 어때요? 여론이 상당히 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겠죠. 그 가족들이랑은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하다. 남자 선수일 때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여자로 나와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는 사실상의 남자 선수나 마찬가지 아니냐. 좀 성 전환을 할 권리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여자 선수들이랑 경쟁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 좀 이렇게 지금 불만들을 좀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해요. 체력적으로는 여전히 남자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걸 아무리 좀 제한을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만으로는 남성한테 나오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리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그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이제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다 성장을 할때 사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테스토스테론을 모든 어떤 뭐 골격을 이미 전부 다 자라난 갖춰버린 상황인데,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테스토스테론을 좀그 양을 뭐 줄였다고 해서 그 호르몬 요법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여자냐 여자냐.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선수로서는요. 이게 예.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미국 수영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로서 미국 국가대표가 될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1등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계속 뭐 독보적인 1등은 아니었지만 항상 순위권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세계 수영 연맹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세계 수영연맹이 지금 태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이 리아 토마스가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 약간 공교롭게도 그 3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성별 정책을 발효를 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2세 이전에 성 전환을 한 경우에만 여자 부문으로 경기 출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 제한을 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장기에 남성에게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여자보다 7, 8배가 분비가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실 근력과 골격이 훨씬 커지고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세 이전 혹은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에 성전환을 했다면 그럼 이건 뭐 반응하겠지만 나이 금지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12세 전에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나? 거의 그거를 법적으로 그런 수술이 가능하게 하는 나라조차 별로 없지 없죠. 않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나오지 출전하지 마. 말라. 예. 대신에 이제 트랜스젠더 보고 나오지 마라고 라고 할 얘기를 순 하면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차별의 문제가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 꼼수를 좀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이도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심지어 이 생물학적인 성전환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이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그 불편함을 토로를 했대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함께 샤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있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자기 몸을 지켜보는 게 사실 끔찍했다. 그 경험이. 이제 이런 좀 불만들도 토로하고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에 익숙해져라,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죠. 경기도 졌는데. 경기도 지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옆에 계신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표정이 뭐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하여튼 뭐 이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제서야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한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세계 수영 연맹의 이 성별 정책 이게 잘못됐다. 예, 이 이거를 지금 토마스 분이 그러면 했다라고 한 스포츠 거예요. 중재 재판소에 나 선수로서 여자 선수로서 출전하게끔 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한 거네요. 그렇죠. 저 토마스 성별 분께서. 정책이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은 자기가 이제 출전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올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직 알수 없어요, 이거는. 예. 날짜도 아직 안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 그 발리에바 같은 경우도 소를 제기하고 나서 거의 뭐 1년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발리에바는 어떤 선수죠? 거기 러시아 피겨 피겨 선수. 선수 그 도핑 의혹 같은 경우에도 그 항소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 내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 선수가 또 선수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빨리 출전을 할수 있을지 여부가 빨리 결정이 나야 할 텐데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그 IOC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가 규정이 좀 미비해요. 이 트랜스젠더들이 하겠다라고 한그 역사 자체가 좀 짧다 보니 규정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뭐 테스토스테론의 그 혈중 농도 자체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사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역도 선수, 트랜스젠더 역도 선수가 여자 부문으로 진출을 했었죠. 이제 보면은 이제 실패하는 장면인데 뭐그 3차 시기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순위권도 아니었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게 크게 뭐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냥 단오 트랜스젠더 선수가 나왔어? 오 근데 여자보다 못하네. 뭐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 상황이었지. 이 사람이 만약에 금메달을 메달권으로 땄으면 갔으면 메달권이었다면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태까지는 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거나 뭐 이랬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큰뭐 성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좀이 리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메달권이 가능한 뭐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꼭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골프, 사이클, 육상 이런 데서 계속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심지어 복싱에도 지금 트랜스젠더가 나왔다. 이게 사실 몸을 쓰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격투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남녀의 어떤 그 신체적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복싱까지 나온다?
그러게 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만약에 제가 여자 선수라면 좀 겁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좀 무서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를 아 여자로 출전하는 건안 돼. 여자 부문으로라고 하자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수 그렇죠. 있다. 권리를 이게 좀 침해하는 부담이고. 부분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차라리 아 그리고 본인이 남자가 아니라는데 뭐 남자부로 그렇죠. 나와라 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트랜스젠더 부를 만들면 어떠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트랜스젠더 부 경기를 만들자. 네. 예, 그래서 독일 베를린 수영 월드컵 대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를 위한 부문이 작년에 개최가 아, 됐다고 해요. 그랬어요? 예. 아. 어쨌든 이런 그 트랜스젠더 이 성소수자들의 그 올림픽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스포츠 논란이 될수 있는 선수로서의 게그 출전 논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은 여자인지 남자인지의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지. 내가 또 다른 성인 트랜스젠더가 아니 트랜스젠더야라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 선수부를 또 신설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이제 거예요. 뭐 제3의 성으로 봐야 될 그렇죠. 것이냐. 이제 이런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거라서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하고 단순히 어떤 신체의 능력을 과 기술 이런 것들을 겨루는 올림픽이란 무대에서 남성이었던 사람, 남성으로 성인이 된 사람이 출전하는 게 맞느냐? 왜 반대로 여성이었다가 맞아요. 남성을 선택하는 트랜스젠더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남성으로 안 나오잖아요. 남성 경기에.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는 분명히 그 인정할 수 존재하는데, 있는데 그것이 또 경기에서 어떤 차이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과연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 공정성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특히 어려운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미국 잼민이들이 여기에 좀 많이 빠졌대요. 세포라. 세포라. 세포라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무슨 화장품 같은 거 파는 뭐 그런 맞아요. 곳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장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이 네. 세포라라는 매장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그 네. 메이크업이랑 향수 그리고 바디, 헤어 등 여러 화장품 브랜드를 그 모아놓고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편집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편집샵이요. 근데 요즘 미국 잼민이들이 이 세포라에 가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왜 논란이 될까 싶은데 네. 이 잼민이들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몇 살일까요? 이뭐 재민이 잼민이들을 보통 그냥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도 잼민이라고 조금 읽더라고요. 뭐그 외신들 좀 찾아보니까 이 세포라에 가는 이 잼민이들을 세포라 키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논란이 되냐면 요즘 그 예전부터 유행했잖아요.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터에서 그리고 그 유행이 됐던 게 이제 겟레디 위드미 화장품 그 내가 오늘 나가는데 나 화장품 하는 거좀 같이 볼래? 요 겟레디 위드미가 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 재민이들이 아, 세포라에 나와 같이 가서 나갈 준비하자. Get ready with me. 내 아, 화장품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네네. 나 요즘 메이크업 할때이 기초 화장품 이거 쓰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거 써 아이섀도는 이거 쓰는 게 너희들 좋을 거야 예뻐 보이지 이렇게 준비하는 이 겟레디 위드미가 유행인데 예. 이게 세포라 키즈한테도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이렇게 세포라에 어린 가서 애들이. 근데 이 세포라가 되게 비싼 명품 브랜드 이른바 명품 브랜드를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에 되게 비싸대요. 예를 들면 뭐 20불에서 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명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드렁큰 엘레펀트라고 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패키지가 되게 컬러풀하더라고요.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만화 동물 로고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 사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스킨케어 스무디라고 부르는 게 예를 들면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또 유행인 거예요. 뭐 세럼이랑 오일이랑 보습제 섞어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아, 나 너무 예뻐져. 이게 피부에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이제 유행을 붐이 불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안 하면 또 소외감 느낀다고 해요.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화장품을 뭐 성인이 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애기들이 애들이 한다는 거죠? 애들이 이거 하면 뭐 예뻐지고 피부에도 좋아라고 하면서 어린 애들이 get ready with me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논란이냐? 그거 뭐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뭐에 논란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논란이냐? 세포라 가서 이제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세포라가 뭐 일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포라가 이제 무료 화장품을 그 이용할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전시되어 아, 있거든요. 테스터들이 있는 네, 거군요. 테스터들이 그 올리브 있거든요. 영처럼. 올리브 영처럼. 근데 이걸 너무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섀도우를 쓰고 나서 섀도우를 깨트려 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너무 어수선하게 굴거나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한테 가서 오늘 엘레펀트 그좀 새로운 거 들어왔어? 뭐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뭐야?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놨어? 막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태도를 굴어서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보통 이 명품 화장품은 다 기능성을 첨가하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 안에 뭐 레티놀도 있고 화이드록시산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그 노화 방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주로 많은데 이게 아직 모공도 채 발달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는 매우 나쁘다고 안 좋다고 이제 의사들도 그리고 전문가들 뭐 영국 뭐 화장품 영국 화장품이 아니라 뭐 피부 협회에서도 이런 거 어린애들이 쓰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에 나서는 분위기더라고요. 10대 되면 또 호르몬 영향이 크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러 성분이 좀 강력한 성분이 레티놀 같은 강력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안 좋다. 영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주름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애쓴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이미 그 재생 활동, 피부 재생이 활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까지 첨가해서 쓰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게 젠미니들이 겟 레디 위드 미를 했다면 그겟 레디 위드 미를 보고 나서 어른들 혹은 그보다 더 조금 나이 많은 2010년생들이 참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 돈도 없잖아. 돈도 없고 너네들 그냥 세타필이나 써. 뭐 비싼 거 명품 화장품 쓰지 말고 아니면은 뭐 펙시카 같은 거 화장품 쓰던가 그런 거 패키지 귀엽잖아. 뭐 이런 거 써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재생산하는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또 젠미니들의 어머님들은 또 어떤 말을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린이들이 애들이 세포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우리 때는 그뭐 579 같은 아니면 리미티드 2 같은 저렴한 의류나 액세서리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았는데 다 사라졌지 않냐? 그래서 요즘 애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선배 뭐 화장하세요? 제가요? 네. 저야 뭐 화장을 할 일이 없는데, 물론 제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화장을 하기 시작해서 몇 살에 화장했어요? 한 5학년, 6학년? 예, 그쯤부터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었는데, 어디까지 화장한 거예요? 화장을 한다는 게뭐뭐다한 거죠 사실. 립스틱, 예, 립스틱 뭐 아이섀도우, 눈 쪽도 하고 뭐 약간의 뭐 피부 교정, 흰색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사진 찍어가지고 온거 보면 이렇게 네네, 펭귄 돼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입술 빨개가지고.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애한테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왜 화장을 하고 피부에도 안 좋은 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이제 뭐 제 아내의 얘기도 그렇고 주변에서의 반응도 애들이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하는 게 뭐 당연하니까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뭐 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뭐 그 뒤로도 좀 솔직히 거슬리는데 저는 애들이 화장하는 걸 보면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냥 하나 보다 하고 있어요. 이미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컸잖아요. 뭐, 아니 뭐 아직 성인이 된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애들도 뭐 크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시대 그 시절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명품 화장품 편집샵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좀 저렴한 저가 화장품이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미샤 아니면은 스킨푸드 같은 저렴한 화장품들이 좀 유행하던 편집샵 편집샵이 아니라 그런 매장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그것도 싹 사라졌잖아요. 그 뭐 중국 다 올리브영이나 사람들이 좀 안 오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매장이 있었다면 그런 이제 올리브영으로 다 흡수된 분위기잖아요. 그렇군요. 올리브영도 그나마 좀 저렴하다, 좀 저렴한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세포라 같은 경우는 다 뭐 샤넬 아니면은 뭐 입셀롤랑 같은 비싼 브랜드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애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부모님들이 사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네들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갈 수 세포라 가려면 너네들 스스로 돈 벌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역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냐 이제 세포라 키즈들을 향해서 마치 그러니까 뭐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좀 희화화해서 맞아요. 뭐 에. 하는 것처럼 네네. 뭐 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네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부터 화장했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진짜 뭐 한 지금 초등학교 그 8세. 그러니까 1학년 12살 정도 하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 2 3 4 8 9 10 11 12. 그러니까 1학년부터 5학년 정도잖아요. 그때 되면 뭐 보통 진짜 못 썼죠. 로션이라고 하는 것도 없지 뭐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썼고 이제 사춘기 돼가면서 그나마 좀 썼다는 게 나 브랜드 있는 거 썼어 하고 하는 게 이제 클린 앤 클리어 그런 거 썼던 시기였는데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 아이들이 비싼 화장품 쓴다 샤넬 화장품 쓰고 엘레펀트 드렁컨 엘레펀트는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봤을 때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 거 쓴다 이런 거 사준다? 전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뭐 새로운 형태의 등골 브레이커네요. 맞아요. 등골 브레이커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저렴한 화장품 쓰고 이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화장하는 드는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색조 화장하는 거 보면 선배 말씀대로 선배 말대로 이제 꼴 보기 싫을 텐데 여기다가 비싸 화장품까지. 그러게요. 등골 브레이커까지 역할을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이거를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 데다가 뭐 챌린지처럼 막 올리는 거네요. 나도 이런 거 뭐 쓴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대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솔직히 좀 보기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뭐 네.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틱톡커들이 네. 또 그거를 니네는 세타필이나 써 그거 좀 재밌네요 세타필 그 우리나라 약 그 뭐 존슨 그 베이비 로션 같은 존슨 그런 거잖아요 같은 그런 느낌인 네, 미국에서 세타필 많이 쓰니까 니네는 세타필이나 써라 네. 뭐 틱톡커들이 또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나 오늘 지금 세타필 왔어 10대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고 그렇구나. 여기에는 막 그룹 떼로 지어서 몰려 있어 하면서 뭐 관광 오는 듯 중계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자님이 이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 네. 잼민이들이 몰려가면 어떡하냐 유행에 민감해서. 네. 근데 뭐 비싸게 파는 그런 매장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네. 세타필이 세타필이 아니라 그 세포라가 들어와 있긴 하죠. 세포라가 들어왔어요. 네. 우리나라도 네네.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리브영보다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보다는 좀 고가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 그렇죠. 입점해 있다는. 네.
명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 이제 세포라고 이제 올리브영은 좀 저렴한 화장품도 같이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곧 있으면은 세포라 가겠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챌린지 하고 있으면 네. 그뭐 미국 아이들이 그 스탠리 그 모험병 챌린지 하고 예, 그니까요. 그거 그 하는 스탠리도 되게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막 보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거 보니까 예, 아이들이 유행에 민감하니 조만간에 세포라에 예, 가 있는 초등학생들을 볼수 있을지도 아유,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근데 뭐 네. 그렇게 무슨 애들한테 막 카드 신용카드를 주고 가서 마음껏 살아 이러는 부모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예, 뭐 저라도 안 그럴 것 같고 가서 구경은 해. 구경은 네 마음이니까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재민이들은 미국 재민이들은 세포라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일종의 좀 부심처럼 그런 것도 좀 있나 보네요. 네네. 세포라에서 네. 사서 화장하는 아이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트랜스젠더 올림픽 출전 이거 어떻게 논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요즘에 미국 아이들은 이런 챌린지를 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인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인기이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내일은 또 네. 새로운 또 재밌는 아이템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이템 뭐 생각해 놓은 건 없죠. 저는 그거 좀 괜찮았었는데 아까 어떤 박 거요? 기자가 얘기한 거 뭐요? 뭐였죠? 그 기억이 안 예, 나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예.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이고 원래 아, 벌써 새벽부터 수요일까지예요. 제가 예. 철야를 하고 나오니까 이번 주 시간 그러게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오늘 뭐 수요일에 시작이 참 가뿐해가지고 오늘 축구 소식 듣고 기분 좋으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